여러분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요? HTML. 그렇죠. 어떡해. 이파스는 뭐냐 영어로? 아, 영어인데 한글로 보죠? 어떤 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청객이 가슴이 벅차. AI와 소프트웨어를 재밌게 알려드리는 에스프레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아니 이게 컴퓨터가 있으니까 벌써 개발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말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으셨을까 봐 오늘은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건드려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과 웹, 요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은 정말 간단하게 짧게 볼 거고 우리 웹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특징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부터 좀 살펴보죠.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너무 사실은 쉬운 거여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애플 개발자로 생각해봅시다.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개발을 합니다. 코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컴퓨터들은 어떻게 일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쭉 만들어내서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이 문서의 버전을 1.0.0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소환 적고 뭐 또 고쳐가지고 이런 버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최종. 그렇죠. 최종. 그거예요. 진짜 최종. 그렇죠. 네. 찐최종. 어, 제발. 그렇죠. 개발자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또 고치고 또 만들어내고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1.0.0 버전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제 컴퓨터에만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못해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죠? 앱스토어. 그렇죠. 구글에서는? 플레이스토어. 그렇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마켓 위에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켓 위에 올라가 있는 1.0.0 버전의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런저런 기능들을 다 바꾼 거지. 그래서 버전을 올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토어에도 버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점, 지금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을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을 쓰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2.0.0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마다 쓰는 버전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버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바꾼 걸 적용받으려면 사람들의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라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네. 네. 당연한 말을 했어요. 자, 웹을 얘기해보죠. 자, 웹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옛날 옛적에 인류라는 게 이 지구를 이렇게까지 번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인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HTML을 만든 사람, 팀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구소에서 일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연구를 하겠죠, 그죠?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합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연구를 해왔어요. 자,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이제 연구를 해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파일로 나오겠죠. 자,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번 열어봐도 훼손이 안 돼요. 그렇죠. 훼손이 안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공유가 쉬워요. 맞아요. 복사하기도 쉽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쉬워요.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어떤 연구자료든 미국에서 만들어지든 어디서 만들어지든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청객 가슴이 벅차.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컴퓨터나 어떤 OS에서 열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야 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문이야 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다면 이런 표시 기호의 표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컴퓨터에서 열어도 아 이게 제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태그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서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의 모습이에요. 즉, 정보를 보기에 좋은 언어인 거죠. 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디자인이 좀 입혀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새로운 언어 CSS라고 불려요. HTML, CSS. 그래서 HTML이랑 CSS를 합쳐서 이쁜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둘 다.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새롭게 붙어야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웹으로 로그인도 하고 싶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기에 또 붙습니다. 컴퓨터야, 서버 컴퓨터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걸 이렇게 띄워줄게, 띄워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코딩하는 언어.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구조와 뼈대를 담당하는 HTML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와 기능을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네이버 홈페이지예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맨 아래. 오, 네. 검사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다 모르겠고 우리가 배운 것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요? HTML. 그렇죠. 맨 왼쪽 가운데, 맨 왼쪽에 있네요. 어떡해. HTML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죠? HTML. 웹은 기본적으로 HTM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ML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문이야, 이런 걸 표시해주는 언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HTML은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드의 시작과 헤드의 끝, 바디의 시작과 바디의 끝. 헤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바로 배운 게 하나 더 등장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렇죠. 찾으셨죠?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다는 거 바로 네. 보이실 거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여러분도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다 보시면 또 배운 거 마지막 하나 더 나올 겁니다. CSS. 그렇죠. 찾으셨나요? 텍스트 슬래시 CSS. 좋아요. 보이셨을 거예요. CSS가 있을 겁니다. HTML의 헤드에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헤드에 버튼을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딜리트 엘레멘트를 눌러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네이버 홈페이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본연이에요? 그렇죠. 이거 컴퓨터 인터넷 느리면 그렇죠. 나오는 그런 네. 거. 그때 CSS를 못 불러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 자, 이게 바로 네이버 HTML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거 넓힌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자, 네트워크를 눌러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가 보여요. 자, 여기 뭐 AC 물음표 Q라고 되어 있고 equal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이 오른쪽에 보기 싫은 또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response라고 하는 애 보이시죠? 걔를 한번 눌러볼게요. response는 뭐죠, 영어로? 아, 영어인데 한글로 뭐죠? response는 영어로 response인데 한글로 뭐죠? 응답. 응답이죠.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준 거예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준 응답,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한글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ABC마트 보이시죠? 네. 그 오른쪽에 뭐 있죠? AI 천사. 오른쪽에 뭐 있죠? AMD. 그죠? 옆으로 쭉 넘어가면 ADHD 증상, 옆으로 쭉 가면은 AK 골프까지 있는 거 보시나요? 보인다. 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걸 HTML로 변형시켜서 저기 중간에 끼워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른 상태예요. 근데 일부러 이 탭에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느리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add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필이 만들어질 거고요. X 눌러서 나가시고 다시 1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가 지금 느려진 겁니다.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새로 고침 누르고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누르면 어떤 특정한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자, 그 파일을 눌러보세요. 진짜 느리다. 그죠? 그리고 헤더로 한번 가보세요. 헤더로. 다운로드가 다 됐다면 여기 스태터스 코드 200이라고 뜨고 파란불이 하나 떠 있을 건데 네. 콘텐츠 타입에 우리가 아는 용어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HTML. 그렇죠. 가장 먼저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있으니 그게 뭐다? HTML. 새로 고침을 하면 웹에서는 가장 먼저 HTML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화면 뜨셨나요 지금? 옆에 뭐 조금씩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 어, 네. 그죠? 자, 눌러보면은 CSS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뭐뭐.js 파일은 JS가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HTML 다운로드하고 CSS 다운로드하고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순서는 HTML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HTML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파일들을 다시 받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HTML을 한번 부셔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거, 부수고 싶은 거 있으면 광고. 네. 광고가 너무 많이 뜨니까. 맞아요. 부셔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이 광고 한번 부셔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얘는 이 HTML이야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얘를 지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Delete Element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자, 텍스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읽을 만한 글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오늘 읽을 만한 글 여기 있죠? HTML. 네. 자,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글이 편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씨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일은 사실 뻘짓이에요. 아, 뻘짓! 자, 해로우치 한번 눌러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 없어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고친 거, 지웠던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고쳐졌어요. 정권장도 바로 없어졌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꾼 건 어디서 바꾼 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HTML을 좀 건드려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이기 때문에 원본인 서버 컴퓨터에 있는 원본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해요. 네. 즉, 새로 고침을 하면 어차피 다시 HTML부터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HTML은 버리고 새롭게 다운로드 받은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건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네. 자, 이제 볼게요. 웹 같은 경우에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원본이 어디 들어가 있다? 서버에. 서버에 들어가 있다. 방금 얘기한 거죠, 그죠? 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www.moshiki.com 이라고 쳐요. 그럼 뭐부터 다운로드 받는다? HTML부터 다운로드 받는다. 자, 마무리만 해보죠. 애플리케이션 얘기했습니다. 네. 웹 얘기했어요. 네. 이거 둘이 좀 달라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의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버튼 컬러가 예를 들면 노란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개발자가 컬러를 바꾸고 버전을 올리고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맞죠? 자, 웹은 웹페이지의 버튼의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바꾸면 될까요? 서버에 있는 CSS.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 맞다. 네. 네. 때문에 웹은 서버에 있는 원본만 바꿔주면 언제나 새로 고치면 다시 고쳐집니다. 자, 요 정도 해보고 우리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에스프레소에서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엄마, 나 진짜 눈물. 잠깐만.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더 좋은 분이 또 오셔가지고 더 좋은 내용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